7에도 1초 조금씩 이제 느려지기 시작하죠. 8회는 거의 2초가 넘어가고 9회는 3초가 되면서 이게 거의 실패 지점까지 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디빌딩을 실제로 근육을 조각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은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는 걸까요? 매번 실패 지점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여야만 근성장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적당히 여유 있게 해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강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고 스스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월에 불과 두 달 전에 엄청난 논문 한 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총 18명을 대상으로 한 다리는 실패 지점까지 훈련했고 나머지 다리는 ERIR, 즉 실패 지점에서 두 개의 여유를 남겨두고 운동을 시켰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그리고 총 8주의 실험을 진행했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책을 쓰고 있어요. 미국에 있을 동안 하루에 최소 1시간에서 아니면 2시간 정도 글을 쓰자. 스쿼트에 관한 나의 이야기 플러스 좀 실질적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네, 여러분, 드디어 작년 6월 텍사스에서부터 쓰기 시작했던 나를 살린 스쿼트라는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4월 29일부터 사전 예약 시작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논문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잘 이해합니다. 왜냐면 실험에서는 유전적 특성, 개개인의 영양과 수면과 같은 생활 양식까지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대부분 진짜 운동선수들을 데리고 실험하지 않기에 나 같은 헬짱들에겐 적용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논문은 이런 점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우선 18명 실험 대상은 평균 7.7년 이상의 운동을 했고 대다수가 보디빌딩이나 파워리프팅 대회를 출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기에 유전적이거나 그 이외의 변수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었죠. 또한 개개인에 맞게 운동의 양도 설정을 했으며 식단까지 조절했습니다. 실험은 총 두 종목, 레그 프레스와 레그 익스텐션으로 진행했습니다. 한쪽 다리는 실패 지점까지 훈련을 하고 나머지 다리는 두 개 여유를 남겨두고 훈련을 했죠. 여기까지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ERIR, 즉 두 개를 남겨두고 하는 건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 그래서 실험자들은 사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내가 ERIR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를 해보는 실험을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5개 내외의 오차를 보이는 아주 정확한 지점을 찾아서 실제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RIR이나 RPE가 부정확해 보이지만 수치화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 나름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아무튼 결과는 어땠냐고요? 놀랍게도 ERIR이나 실패 지점 훈련의 근비대는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닥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면 ERIR도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높은 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실패 지점까지 훈련을 하면 사실 다음 세트에서의 운동량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패 지점 훈련이 꼭 좋지 않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부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실패 지점 훈련을 한 다리는 외측광근이 눈에 띄게 발달했습니다. ERIR 훈련을 한 다리는 대퇴측근이 우세하게 발달했죠. 맞아요. 저는 지금 부분적인 근비대를 말하고 있는 거고 보디빌딩을 실제로 근육을 조각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자, 그 과학적인 이유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레그프레스에서는 대퇴측근보다 외측광근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레그프레스를 실패 지점으로 훈련을 해버리니 다리가 다 털려버려서 레그 익스텐션을 실패 지점으로 가져가려다 보니 힘이 딸려서 대퇴측근의 자극을 못 준 겁니다. 그래서 실패 지점 훈련을 한 사람들은 선행 운동인 레그프레스의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고요. 반대로 레그프레스를 ERIR로 했더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고 후반부에 레그 익스텐션에서도 높은 볼륨을 유지할 수 있으니 대퇴측근까지 자극을 줄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즉, 첫 번째 운동을 좀 여유 있게 하니 두 번째 운동까지 높은 강도로 훈련을 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운동에서 효과를 극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에서 제가 놀랐던 건 운동 순서가 실제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구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알게 된 건 실패 지점까지의 훈련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실패 지점과 ERIR의 효과는 결국 비슷하니까요. 실패 지점 훈련을 자주 하게 되면 사실 몸이 또 거기에 적응을 해서 피로 저항 능력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저는 RP라는 용어가 익숙해서 지금부터는 RP라고 하겠습니다. ERIR은 RP8과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근비대 훈련에서는 최소 RP8의 강도에서 RP10, 즉 실패 지점까지의 강도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RP8이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됩니다. 1RM이 100kg인 사람에게 RP8은 92.2kg입니다. 꽤나 무겁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스로 RP를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 실험에서 나왔듯이 내가 생각한 RP8 정도의 무게와 횟수를 예측하고 그리고 끝까지 해보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가령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40kg로 RP8 8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10개 할 수 있었는데 8개 딱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실패까지 했을 때 내가 정말로 10개를 했다면 그게 RP8이 맞았던 거고 12개를 진행했다면 사실 RP6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경험적으로 이걸 체감하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리프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벨에 속도계를 달고 사용합니다. 횟수를 진행하면서 속도가 느려지기에 그 느려지는 속도를 판단하여 내가 더 할 수 있겠다, 없겠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제를 준비했어요. 한번 보면서 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P10의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레퍼런스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진행하는 걸 보면 5회까지 거의 약 1초, 6회도 1초, 7회도 1초, 조금씩 이제 느려지기 시작하죠. 8회는 거의 2초가 넘어가고 9회는 3초가 되면서 이렇게 거의 실패 지점까지 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RP7 또는 8의 예제입니다. 이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한 템포와 리듬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뭔가 운동이 쉬워 보이나 이 시간을 보면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미묘하게 체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6회까지 1초, 7회 1초, 8회를 보시면 속도가 좀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첫 번째 횟수의 속도와 마지막 횟수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기 시작하면 RP 한 7, 8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RP6 이하의 예시입니다. RP6 이하는 보통 워밍업에서 볼 수 있는 세트고요. 그래서 이 워밍업 세트 또는 RP6 이하의 세트에서는 횟수 간의 속도가 거의 변함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RP6 이하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운동 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운동의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사실 샘 슐렉을 보면 강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하려면 실패 지점까지의 훈련도 경험해 볼 필요가 있고 내 운동을 촬영하고 속도를 관찰해서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 지점까지의 훈련이 꼭 나쁘지도 않고 꼭 좋지도 않기에 다양한 강도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된 논문 같은 대부분의 연구는 사실 대퇴사두근 같은 큰 근육으로만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회복이 빠른 소근육들은 실패 지점까지의 훈련이 굉장히 좋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늘 RIR, RP 지키려고 보수적으로 운동하시지 말고 상체 같은 경우는 탈탈 털어버려도 됩니다. 단, 회복만 할 수 있다면요.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RP, RIR 같은 걸로 훈련하는 애들은 효율에 빠져 성장을 못한다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RP, RIR 쓰는 이유는 더 적게 하기 위한 효율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이 하기 위한 효율이라는 거. 운동을 더 많이 하려고 효율적으로 운동하는 겁니다. 끝!